유튜브 구독자 수가 62만 명에 달하는 명상 전문가 유튜버 채환TV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채환은 1대1 명상 수업을 빙자해 수강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해당 사건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귀점명상 채환TV는 명상 전문가 채환이 운영하는 채널로 명상을 통해 마음의 치유와 힐링을 추구하는 다양한 명상 기법과 조언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채널은 6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하며 명상 관련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죠. 채환은 명상센터와 함께 봉사단체도 운영하며 여러 사회활동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채환은 1대1 명상 수업을 빙자해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채환은 명상 수업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하죠. 피해자 A씨는 불면증을 겪다 채환TV의 영상을 보고 명상센터를 찾았으나 수업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A씨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 갑자기 저에게 벽을 짚으라고 지시한 뒤 뒤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를 더듬었다라고 밝혔죠. A씨는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채환은 오히려 내가 너를 좋아하지만 유부남이라 말하지 못한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죠.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경우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였는데 봉사활동 중 채환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B씨 어머니는 채환이 딸에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라며 이외에도 해외에 살던 C씨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채환TV를 알게 되었는데 채환이 영어를 알려달라고 한 뒤 성희롱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C씨는 그가 제 침대에 와서 같이 자고 키스하는 걸 좋아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라며 그녀가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C씨는 해당 내용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해당 고소로 인해 지난 7월 채환은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고 하죠. 현재 경찰은 적어도 4명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논란이 일어난 현재 채환TV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명상으로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상처를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도 그 채널 구독자였는데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제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자를 더 양산한 게 아닐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명상이라는 이름을 더럽힌 사람이네요. 법에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